오늘은 책을 읽다가 우리가 문화예술을 찾는 이유를 발견을 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소희 디렉터입니다. 여러분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책을 읽다가 우리가 문화예술을 찾는 이유를 발견을 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은 책은 바로 이 문장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예술을 찾는 것이다.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덜 외롭다. 예술을 통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위안을 받는다. 이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예술을 찾는 이유는 덜 외롭기 위해서죠. 화가들의 삶,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나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해요. 즉,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즐기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진정이 될듯 하면서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OTT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